이렇게 한번 들었다가 놓으면은 훨씬 더 튀김이 더 바삭바삭해집니다. 노릇노릇 다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경주 행노입니다. 오늘은 튀김의 왕인 새우튀김을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싱싱한 새우를 준비해 주시고요. 새우 손질을 한번 해 볼게요. 머리부터 이렇게 떼어내 주시고요. 이 부분도 이렇게 튀겨서 먹으면 아삭아삭하니까 넣으려면 넣고, 저는 오늘은 떼어내고 껍질 부분을 한쪽으로 이렇게 벗겨 내주신 다음에 이쪽 끝에 한 매듭은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수월하니 벗겨지고요. 떼어낸 머리 부분은 물로 한번 씻어주는 게더 깨끗합니다. 얼음물 있으면 얼음물에 이 부분만 이렇게 흔들흔들 해주면 껍질간 새우를 보면은 등에 이렇게 까맣게 줄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내장인데 이거 내장을 끝에 부분에서 한 두 마디쯤 넣어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위로 당겨주시면은 이렇게 잡아당기면 까맣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내장이 쌉스름하니까 이거를 빼주셔요. 내장을. 여기 꼬리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뾰족한 게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셔요. 이렇게 잘라주셔요. 그리고 이 꼬리도 V자 모양으로 이렇게 조금 그럼 이따가 이렇게 튀겨서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되면 예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키친타월로 물기를 꼭꼭 눌러서 조금 제거해 주세요. 새우를 튀기면 이렇게 구부러지니까 새우 배 부분에 사선으로 이렇게 칼집을 조금씩 3분의 1 정도 이렇게 내주세요. 너무 많이 자르면 이게 이제 끊어져 버리니까 한 3분의 1 정도. 배 부분을 자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등으로 놓고 이 새우를 손으로 꾹꾹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새우등 터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저만 지금 들리네요. 이렇게 조금 너덜너덜 해질 정도로 여기도 새우 등 터지는 소리 들려요. 손질된 새우에 밀가루 조금씩만 이렇게 묻혀서 많이 묻히지 말고요. 뒤로 한번, 앞에 한번, 뒤에 한번. 너무 많이 묻히면은 이게 두꺼워가지고 바삭거림이 덜하니까 숟갓도 몇 개만 살짝 묻혀볼게요. 튀김옷을 입힐 반죽을 해볼게요. 튀김가루 이렇게 정도 넣어주시고요. 물은 얼음물로 똑같은 1대1 비율로 한 컵 정도 조금 한 컵이 못 됐으니까 이렇게 부어주시고 이렇게 젓지 말고 이거를 밀가루를 이렇게 툭툭 친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두들려 주세요. 이렇게 지금 떨어뜨렸을 때 바로
밑에까지 안 내려가고 중간 정도에서 떠오르면 이때 이제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때 온도가 이제 한 170도 정도 돼가지고 온도가 일정하니까 한번 양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두마리를 함께 해볼게요. 한 마리가 구부러졌네요. 이렇게 한번 들었다가 놓으면은 훨씬 더 튀김이 더 바삭바삭해집니다. 노릇노릇 다 된 것 같습니다. 던져볼게요. 이거 하나가 구부러졌어요. 숟갓 한번 묻혀서 먼저는 거 한번 살짝 뒤집어 주실게요. 꼬부라진 새우 지탱을 해주고 아이고 이렇게 새우튀김 플레이팅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튀김에 찍어 먹을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간장 한 스푼 넣어 주시고요. 새콤달콤 소스, 식초 한 스푼, 매실 한 스푼 넣어 주시고요. 설탕 한 스푼, 만든 소스에다가 튀김을 하나 찍어 먹어볼게요. 소리 들리시나요? 고소하고 바삭바삭하고 지금 튀긴 지가 3일이 지났는데도 고소하고 너무 맛있네요.
혼자만 먹어서 그만 먹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새우튀김을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